북미 동안의 운임이 5년 만에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운임의 상승세에는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응해 선사들이 대대적으로 공급 축소에 나선 게 운임 인상의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5년 전과 달리 북미 서한 운임까지 6월 이후 공급 축소에 선수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동반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원 상선은 DBS 크루즈 회비가 운항하던 11,500톤급 카페리선 이스턴 드림호를 나용선해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쿄토마이즈로 항을 연결하는 신설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회사 이석기 사장은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활수산물이나 냉동수산물 신선야채 신선과일 등 로로함을 유치해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적원양선사 HMM은 12번째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인 HMM 상트 페트르부르크호를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호선인 HMM 아레시라스호를 같은 항로에 띄운 지 5개월 만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시리즈를 모두 취항했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HMM의 메시지를 보내 한국 해운의 재건을 축하했습니다. 머스크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머스크는 물류 자회사인 담코와 남북 항로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벌이고 있는 사프마린을 폐지하고 2017년 인수한 함부르크수드 기능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머스크는 주력하고 있는 해상 운송 및 물류 서비스를 강화해 운용 효율을 제고한다는 전략입니다. CMA CGM이 올해 2분기 코로나19 여파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CMA CGM은 영업보고를 통해 APL 실적을 포함한 2분기 순이익은 1억 3,600만 달러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복 조절과 비용 절감이 영향을 미쳤으며 유가 하락도 수익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를 화물 노선에 투입했습니다. 지난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화물 전용 항공기 KA-9037편은 현지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기존 승객들이 탑승하던 상단 객실 좌석을 제거해 10.8톤가량의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해상에 좌초된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 와카시 5호의 배상액이 하나로 최대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유가 유출된 기름 오염 사고의 경우 선박 연료유에 의한 오염 손해배상 국제협약과 선주배상 책임 제한 협약을 기준으로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선주인 나가시키기 선에 있습니다.